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애들 재우고 하는 시간이라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딱 몇 시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게 항상 시간을 딱 정하면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아지 업데이트를 살짝 하자면, 그 보험회사에다가 물어본다고 그 차 주인께서 답장이 왔는데 안 된다고 했대요. 결국에 저희가 다 내야 되는 걸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남편 탓이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제가 스토리에서도 공유를 했지만 많은 그 여기 계시는 도테라 러버님들, 그리고 대다수 분들, 많은 분들께서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자녀들이 자라면서 성장통 경험하는 거를 한 번씩은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고, 근데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그래도 뭐 모르면 몰라서 못 쓴다고 치지만, 알면은 또 관리해주면 좋으니까 겸사겸사 오늘은 성장통에 관련한 블렌드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화면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죠? 이미 too late, 너무 늦었죠?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안녕하세요. 지인님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장통에 관련한 블렌드를 공유를 할 건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더 초대도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을 할게요. 성장통 시기가 지난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죠? 안녕하세요. 성장통에 대해서 왜 뭐 이렇다 할 성장통을 야기시키는 것들, 그게 딱 뚜렷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찾아보고도 했는데, 뭐 그때 그날그날에 좀 액티비티가 과하거나 더 많이 뛰거나 이런 스포츠나 이런 거를 좀 과하게 할 경우에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분은, 어떤 그 블로그에서 본 거는 칼슘이 부족하면은 생길 수도 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거는 뭐 이렇다 할 딱한 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통 다 알게 모르게 다 지나가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통증에 발라도 너무 좋죠, 그죠? 예, 통증에 발라도 좋고. 그리고 또 성장통이 뭐 어린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본 거에 의하면 나이가 좀 큰 아이들도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들이 아무래도 5살, 그 다음에 이제 9살이다 보니까 완전히 그 어린, 그러니까 5살 이하 블렌드는 그냥 제가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고, 6살부터 17세까지 쓸 수 있는 블렌드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소리가 좀 잘 들리시는지도 테스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히터를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저도 조금 줄이고. 안녕하세요.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이 성장통 관련해서 블렌드를 만들 건데, 총 5가지 제품을 쓸 거예요. 제가 오늘 쓰는 오일들 외에, 이거 외에도 많지만, 주로 이 오일들이 되게 많이 언급이 되고, 또 하나하나씩 봤을 때 또한, 굉장히 그 근육, 이런 통증이나 경련,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오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오일들을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 오일이 가지고 있는 이점에 대해서도 한두 개씩 짚고 넘어가면서 블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rry. 오케이. 일단 총 5가지 오일을 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오일이 나올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블렌드를 쓰긴 하지만 평상시 이 오일이 없으신 분들은 아로마 터치나, 지금 다 단일 오일을 쓸 건데, 아로마 터치나 딥블루, 그다음에 딥블루럽, 요런 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오일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오일은 마조람입니다.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마조람 오일 활용 많이 하고 계시나요? 보통 많은 분들께서 근육통이나 뭐 이런 테니스 엘보, 뼈 조직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뭐 딥블루 이런 것들이랑 같이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잠시만요, 여러분. 미야마. 이렇게. 그런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하고, 마조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강력한 뭐랄까, 진통, 항진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혈압을 좀 낮춰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셔도 좋고, 평상시 뭐 혈압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레몬그라스, 마조람, 이런 거 활용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정말 엄청 산만한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수면에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오일이에요. 저는 그뼈 조직이나 이런 경련에만 사용이 된다고 해서 한참 그 부분에서만 쓰다가, 저희 그 커뮤니티, 윗 커뮤니티에서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수면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디퓨저에 가끔, 매일은 아니고 가끔 트는 오일인데, 왠지 그 마조람 자체가 향이 되게 강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디퓨저에 라벤더랑 이런 오일이랑 블렌딩을 또 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향이 좋아요.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디퓨저에 꼭 넣어서 활용, 아, 진짜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자주 쓰진 않지만, 근육통이나 그때 제가 발목 접질렸을 때, 이런 뼈 관련 이슈가 있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인데, 요거를 같이 쓸 거고요. 그리고 평상시 뭐 근육 경련 완화나 텐션 같은 게 저처럼 요즘에 많으신 분들 또한 레몬그라스, 마조라, 뭐 딥블루, 윈터그린 이런 거 같이 블렌딩해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 그리고 뭐 코파이바 이런 것들이랑 같이 블렌딩해서 텐션 완화,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활용하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마조람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쓰는 제품이에요. 아마 이게 도테라 코리아에서 보고 했을 때 티트리랑 같이 따라왔던 제품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 레몬그라스도 아마 가격이 요즘에는 레몬보다 더 저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렴은 하지만 이 오일 자체가 가진 이점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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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데, 대표적인 게 아주 강력한 항염의 특성, 그리고 진통, 그리고 항류마티즘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혈압 높으신 분들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건강검진 받았을 때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이후로 집중적으로 이 레몬그라스를 복용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완화시켜주는데, 그리고 혈액순환 자체가 좀잘안 되시는 분들 또한 레몬그라스 오일을 활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그 나이 상관없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경험하시는, 그리고 또 요즘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경험하고 계신다고 해요. 갑상선 이슈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갑상선 저하, 갑상선 항진 많은데, 그런 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레몬그라스입니다. 뭐 같이 블렌딩해서 복용하시거나 도포하셔도 좋고, 또는 레몬그라스 오일을 베지캡슐에 넣어서 복용하셔도 좋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이 레몬그라스가 가진 매력 중에 하나가 시력 떨어지는 거, 시력이 저하되는 거. 나이가 들면,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눈도 안 보여. 뭔가 뿌옇게 보이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이 따라오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시력 저하될 경우에, 그리고 백내장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활용하셔도 좋은데, 이게 단독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 사용은 권장드리지 않고, 반드시 희석해서, 조금 다른 오일보다 강하게 캐리어 오일이랑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기본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눈 주위에 이렇게 크게
안경 그리듯이 사용을 하셔도 좋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진저 오일 또한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에 복용하는 오일 중에 하나인데, 이 진저 오일 보이시나요? 엄청 많이 산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근데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진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저 오일을 몰라도 음식 만들 때 진저 많이 쓰시잖아요. 보통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입맛을 돋구고, 그 다음에 소화기를 지원하는 그런 식물로 알고 있으신데,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진저 오일 같은 경우에 소화기, 특히 뭐 임신하신 분들, 입덧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멀미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속 메스꺼움, 위산역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지러움, 이런 것들 경험하시는 분들은 진저 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페퍼민트랑 같이 활용하셔도 좋고요. 애가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거슬리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리아마, 윌리엄, you need to go upstairs. Okay? I can't focus. Right now. Please. Or, really quiet. Okay? Thank you. I love you. 그리고 평상시 몸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좀 안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겨울철에 손발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더 유난히 차갑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신다면, 요 진저 오일이나 뭐 블랙페퍼, 사이프레스 이런 따뜻한 특성을 가진 오일들이랑 같이 디퓨징을 하셔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본인에 맞는 스타일로 결정을 하셔서 도포나 뭐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오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화기에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제품은 유칼립투스예요, 여러분. 유칼립투스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께서 아마 호흡기 쪽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이점을 누리고 계실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좀 적어주세요. 저 혼자 계속 말하니까 조금 그런데 적어주세요, 여러분. 참고로 이 유칼립투스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레디아타인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유칼립투스는 유칼립투스 글루블루스 제품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복용이 가능하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이렇게 인그리디언트라고 해서 복용은 안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유칼립투스 다들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오늘. 애가 오늘 학교를 안 갔거든요, 아파서. 열도 나고 그랬더니 에너지가 남아 도는 것 같아요.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염에 아주 그저 호흡기 하면 유칼립투스 자동으로 인헬러에만 넣어서 냄새 맡아요. 저는 제가 그저께 여러분 스토리에서도 공유를 하고 제가 밴드에서도 공유를 했는데, 이 아이토비 테스트를 한 3주 정도 만에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도테라 잽 스캔을 하면, 이거를 지금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DM 주세요. 이렇게 생긴 아주 작은 기계입니다. 여기 버튼이 있고요. 충전하는 이 선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1분 동안 잡고 있으면 이 기계가 제 몸에서 흐르는 주파수를 읽어서 그 앱에서 나타내줘요. 그러면은 그 앱을 보고 내 지금 감정 상태, 그리고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어떤 도테라 제품, 영양제나 뭐 에센셜 오일 어떤 게 필요한지 가이드를 해주는 작은 스캐너입니다. 굉장히 사이즈는 작은데, 이거를 했는데 호흡기 쪽에 굉장히 많이 그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딱 맞는 게, 어제 그제 제가 콧물을, 여러분 저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면 콧물 엄청 흘리는 거 아시죠, 다들? 근데 그게 어제 그제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밤에 자기 전에 이 유칼립투스를 디퓨저에다 한 그 던 휴미디파이어 있잖아요, 큰 거, 거기다가 한 20방울 넘게 넣고 밤에 잠을 잤던 것 같아요. 호흡기에 도움되는 오일들은 다 넣었는데, 그냥 그냥 신경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아이가 자면서 코골이 하면 그 라벤더랑 이지에어 같이 블렌딩해서 콧등이랑 요게 발라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디퓨저에 틀어줘도 좋고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이불 자리에 뿌리는 걸로 제일 많이 써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방법은 사실 안 써봤는데, 이불 자리에. 그래서 이 유칼립투스가 호흡기에 아마 다들 제일 먼저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바이. 저는, 이지에어도 많이 쓰지만, 호흡기 관련 그코 줄줄하고 막 이러면, 유칼립투스를 좀더 많이 쓰게, 디퓨징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의 느낌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손이 많이 가고, 약간 뭔가 숲속에 와 있는 듯한 그런 향이 들면서 조금, 텐션이나 스트레스도 조금 완화가 되고, 이런 게 없잖아 있어서, 유칼립투스를 더 많이 방향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강력한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면역력 강화에도 언급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나, 그리고 호흡기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면서 이 유칼립투스가 셀룰라이트에도 언급이 되고, 지방 분해 뭐 이런 거, 셀룰라이트에도 언급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피부에도 좋다고 언급이 많이 돼요. 약간 그 수축 기능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단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자극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피부에 쓰신다면 꼭 다른 제품이랑 희석해서 활용하시는 거를 기본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품, 마지막 제품은 여러분, 아마 이 오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발산퍼입니다, 여러분, 발산퍼. 두 달인가? 세달 전에 도테라 코리아에서 이달의 무료 제품으로 해가지고 나갔던 제품이에요. 미국에서도 판매는 되지 않는 비매품으로 나오는 제품인데, 향을 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베리안 퍼랑 사실 조금 비슷해요. 시베리안 퍼, 더글라스 퍼. 더글라스 퍼도 아직 한국에는 없는데, 퍼 오일들이 굉장히 좀 비슷비슷한 그런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호흡기에도 좋고, 면역에도 도움되고, 뭐,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그 세포? 이런 것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베리안 퍼는 복용이 가능한데, 이 발산 퍼는 복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발산 퍼를 쓰시고, 발산 퍼가 없으신 분들은 시베리안 퍼로 하셔도 됩니다. 시베리안 퍼는 한국에서 판매가 되는 제품이에요. 미국에서도 이 발산퍼 없으신 분들은 시베리안 퍼로 하시면 됩니다. 더글라스 퍼나. 그래서 요총 다섯 가지 제품을 가지고 블렌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사이즈는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금 저희 아이들이 겨울이기도 하고 운동 조금 빗시즌이라서 예전만큼 막 액티비티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30ml 사이즈 공병에다 스포이드 병에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성장통 때문에 좀 많이 자다 깨고 고생을 하는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큰 사이즈에다가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보통 그 6살에서 10살 정도 된 아이들의 에센셜 오일을 뭐 바디케어나 피부에 활용을 할 경우에 희석 퍼센테이지를 2%에서 3%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센셜 오일 쓰면서 그 명언이 있잖아요, 여러분. Less is more라고 해서 덜 쓰는 게더 강한 거다, 이런 뜻을 많이들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넣을 필요가 전혀 없고 2에서 3% 하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넣는 것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2에서 3의 중간 정도를 하거나, 하도록 할 거예요. 2에서 3, 4,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이게 지금 30ml이기 때문에 2%로 하게 되면 12방울 정도. 그리고 3%로 하게 되면 18방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8방울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3%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ml 사이즈예요. 그리고 만약에, 10ml 롤온에 하신다. 2%로 하면 총 4방울. 토탈입니다, 여러분. 한 오일당 4방울이 아니라 토탈. 그리고 3%로 하게 되면 6방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10ml는 사이즈가 사실 좀 작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스포이드나 펌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는 스프레이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쓰신다면. 그래서 이 30ml 스포이드 드로퍼에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오일들을 18방울을 맞춰야 되니까 18방울, 15방울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각각의 오일들을 한 3방울에서 4방울씩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각 오일들을 3, 4방울을 이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또 향은 또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이 레몬그라스 오일은 또 세 오일이에요. 레몬그라스도 3방울 마조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제 귀한 진저 오일 이거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 그 다음에 발삼퍼까지 해서 총 18방울 들어간 것 같아요. 최소한 18방울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캐리어 오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가장 흔하게 다리에 많이 바르거든요, 여러분. 보통 그 부분이 가장 아파서 아이들이 이제 중간에 깨고 하는데 코코넛 오일로 하셔도 좋고 코코넛 오일 향이 조금 싫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아몬드나 포도씨유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 올리브 오일 같은 것도 괜찮고 올리브 오일은 살짝 조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희석해서 쓰셔도 좋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코코넛 오일을 병에 범해가지고 보이지가 않네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이거 열고 부어야 되는데 오케이 얼추 다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이 어떤지 살짝 맡아볼게요. 막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사실 예상은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윌리엄, come here. 향 좋네요,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일로 와봐. Let me try something for you, okay? 진저랑 마조람, 그 다음에 레몬그라스 그 특유의 향이 확 올라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Come on, hurry! 진저 오일 뱃살에 발라주면 순한 되겠지 싶어서 그러면은 그거 발라주세요. 슬림 앤세시, 스마트 앤세시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저도 상관은 없어요. 희석해서 발라주셔도 좋고 Come on! Hurry! Hurry! Let me... 잠깐만요. 우리 여기 say, Let's say hi to... Then you gotta go upstairs. Okay? Bye! 안 온대요. 애가 카메라 샤이해서 안 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근데 이 블렌드를 마사지를 다리 부분에다가 수시로 원할 때마다 아니면 자기 전에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아무래도 하루에 한두 번씩 그 통증, 경련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 특히 다리 부분이나 뭐 보통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거를 만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제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통 있는 단계는 좀 지난 것 같아서 좀 굳이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그 큰아이가 요즘에 삼춘기예요. 말을 너무 잘 들어. 진짜 너무 잘 들어가지고 제가 오죽하면은 내가 엄마가 너한테 소리 지르다가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근데 그게 안 좋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안 좋다는 게 알기 때문에 그래도 애랑 좀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 걸 좀 발라주면서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들었어요 사실. 들어간 오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장통 블렌드에 사용한 다섯 가지 오일이 있습니다. 마조람, 진저, 레몬그라스, 또뭐 있지? 하나, 두개더 있는데. 발산버랑, 그 다음, 유칼립투스. 총 다섯 개. 레몬그라스, 진저, 마조람, 유칼립투스, 발산버 또는 시베리안 버. 이렇게 해서,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그 희석 퍼센테이지를 정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지금 30ml 사이즈의 드로퍼병, 스포이드병에다 했고요. 3% 정도로 한것 같아요. 3%의 희석률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3%로 했는데, 큰애도 쓰고 둘째도 쓸수 있게. 두개 따로 만들기는 조금 그래서 그냥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수시로 한참 그 크는 나이들 때, 그리고 또 액티브를 그 뭐지? 움직임이 많은 애들. 그런 애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성장통에 도움이 되는 블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너무 제가 애도 옆에 있고 정신이 없게 했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나, 현실은 이거라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여러분?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살 이하, 1살부터, 1살은 보통 그때는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어쨌든. 2살? 2살부터 한 5살까지 쓰시면 좋은 블렌드도 알려드릴게요. 2살이라고 치면, 한국 나이로 2살, 미국 나이로 2살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 이상이죠. 13개월부터 따지면, 13개월부터 한 5살까지 쓰시면 좋은 블렌드는 발산퍼 똑같이 들어갑니다. 또는 시베리안 퍼로 대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라벤더 들어가요, 여러분. 라벤더. 발산퍼, 라벤더, 로만 카모마일. 딱 들어도 왠지 굉장히 그 진정에 도움이 많이 되면서 자극이 크게 없는 오일들임을 여러분들이 딱 들어도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저.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 오일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좀 어린 아이들 경우에 이 오일 쓰기가 조금 부담이 되고, 좀 그렇다, 강할 것 같다 하시면, 도테라 에서 판매가 되는 키즈 컬렉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레스큐어라는 제품이 있어요. 레스큐어. 파란색으로 된 제품인데, 아이들에게 통증 관련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블렌드예요. 이런 병에 들어있는데, 요게 좀 파란색으로 된 라벨인데, 레스큐어. 그 제품을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 1살 이하 아이들한테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좀한 두세 살 아이들한테도. 이거는 뭐 솔직히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다 써도 좋은 그런 블렌드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어린 아이들은 아무래도 희석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만들어진 제품을 쓰셔도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조만간, 좋은, 많은 분들께서 활용 많이 하실 수 있는 블렌드를 준비를 해서 라이브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원래 오늘 이거를 하고 그러려고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오늘 그제 LRP 박스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제가 라이브 킨지한 30분 됐나요? 뒤에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내일 할게요. 한 번에 너무 오랜 시간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내일 저 LRP 박스를 가지고 제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리데이 컬렉션에서만 구매 가능한 제품을 제가 몇 가지 샀거든요. 많이는 안 하고 몇개 해서 박스가 굉장히 큰게 왔는데, 아세요? 내일도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가기 전에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영상에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테라 코리아에서 LRP 실행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 구매하시고 200 PB 맞춰서 이달에 그 무료 제품 홀리데이 조이랑
프랑켄센스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도테라 코리아에서 판매되는 그 홀리데이 선물 세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총 11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홀리데이 터치 키트 다바나 이볼브 발란스 세 가지로 구성이 된 그 터치 제품으로 구성이 된 92,000원짜리 그 키트인데 그거는 진짜 제가 다른 거는 사실 저는 여러분 제가 만족하지 않으면 추천 안 하는 거 아시죠? 그거는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 향수로 쓰기에는 뭐 더더욱 좋고 자주 라방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거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그 홀리데이 터치 키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끝까지 저랑 같이 시청해 주 아니 노노노노노 또 사진 마세요. 하나 샀으면 됐습니다. 굳이 근데 그거는 진짜 제가 그냥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장 가치가 진짜 있는 제품들이에요. 다. 그리고 딱 평상시에 만날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다바나 영상을 편집 중인데 빨리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끼고 있네요 지금.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LRP 언박싱을 가지고 다시 이 시간 비슷하게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사야 하는 것인지 홀리데이 터치 키트 한국에서 이볼브 맞습니다. 이볼브도 그렇고 발란스도 너무 좋아요. 발란스 이볼브 근데 진짜 좋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죠. 이볼브는 진짜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제품 중에서 솔직히 향수로 나온 제품보다 더 향수 같은 너무나 매력적인 그 아로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거 바르고 나가신 분들 중에서 혹시 주위에서 무슨 향수 뿌리셨어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지. 여기는 다 그냥 주저 안 하고 다 얘기하거든요. 잘하셨습니다. 그거는 진짜 제가 진짜 부담만 안 된다면 한 3개까지도 킵 가능한 제품이라고 저는 추천드려요. 달콤한 꽃밭에 누워있는 느낌 진짜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적극적으로 바르세요.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뭐 이런 맥박점 다 좋은데 이 발란스 터치나 그 이볼브 터치 발랐을 때 되게 향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좋은 데가 여기 딱 가슴이에요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향이 올라와 이 옷 위로 너무 좋아.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다 향 지나가면 다 좋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슴에다 꼭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휴,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내일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Bye!